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기 용성전 32강전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해설의 김만수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그제 저희가 또 생방송으로 계속 전해드렸는데 김지석 구단, 강동윤 구단 역시 좀 강자들이 결국은 승리를 거두고 네,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작년 우승자, 준우승자가 나란히 승리를 거뒀는데요. 오늘 벌어지는 대결도 강자와 신예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용성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대회 개요와 함께 살펴보시죠. 일본 바둑 장기 채널이 주최하고 한국기원 바둑TV가 주관합니다. 우승 상금은 3천만 원, 준우승 상금은 1,200만 원입니다. 본선 32강전은 8개 조 더블 일리미네이션으로 리그전으로 진행이 되고요. 본선 16강은 토너먼트로 진행됩니다. 네, 대국 규정은 시간 누적 방식, 피셔 방식이라고 하죠. 시간을 저축하는 방식이고 20분, 추가 시간 20초입니다. 덤은 6집 반입니다. 네, 각 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굉장히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1조에서는 현재 이지현 구단이 2승을 거두어서 16강에 진출해 있고요. 이제 2패를 하면 탈락을 하게 되고요. 1승 1패의 기사들이 오늘 대결을 펼치게 되죠. 네, 어떻게 보면 각자 예상대로 강자들이 2승을 하면서 먼저 올라갔습니다. 근데 1조를 보면 나연 구단이 지면서 약간은 좀 예상 외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오늘은 1승 1패자 간의 대결이 모두 많이 두어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확실하게 2승을 거두면서 16강전에 진출해 있는 기사들을 살펴보자면 2조에서는 박영훈 구단, 그리고 3조에서는 강동윤 구단, 네, 5조에서는 이동훈 구단, 7조에서는 박정환 구단, 8조에서는 김지석 구단이 되겠습니다. 지금 4조와 6조가 약간 진행이 더딘데 이제 선수들이 다른 또 대국 일정이 네. 있었다 보니 이제 오늘 2라운드를 두게 되는 두 개의 조가 되겠습니다. 일단 4조의 경우는 신민준 구단이 1승을 거둬놓아서 네. 굉장히 유력한 상황인데 이 신진서 구단의 조, 네, 오늘 대국은 박하민 5단과의 대결입니다. 두 기사 출생 연도가 좀 비슷하네요. 네. 신진서 구단도 영재 입단, 제 1기 네. 입단자고 박하민 선수 역시 영재 입단으로 했습니다. 나이 차이도 이제 2살, 3살인데 입단 연령도 보시면 비슷하죠? 네. 두 기사 첫 대결이 되겠고요. 2018년도 성적이 두 기사 모두 다 굉장히 좋은데 이 신진서 구단은 역시 좀 랭킹 1, 2위를 다투는 기사답게 82승 25패, 76.64%의 네. 승률을 거뒀습니다. 네. 오늘 대결은 어떻게 보면 기존 강자와 신예 대결의 3연전이 펼쳐지는 가운데서도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박하민 선수는 신예 대회 지금 우승 경력이 3번이나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각광을 나타내는 신예 중에서는 가장 강한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신진서 구단이 지난해에 19연승, 연승 기록을 세웠었는데 박하민 5단이 또 연승 중이지 않습니까? 네. 네, 현재 14연승 중이라고 하는데 오늘 또 과연 신진서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고 연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몇 대 몇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형태를 객관적인 전력이야 신진서 선수가 앞서겠지만 이 기세라는 거는 측정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만만치 않은 대결이 예상이 됩니다. 네, 과연 어떤 내용 펼쳐질지 대국장에서 확인하시죠. 슈퍼매치 제2기 용성전 32강전입니다. 신진서 구단의 흑번으로 시작합니다. 박하민 5단입니다. 최근에 가장 좀 뜨거운 선수 중에 한 명이죠. 네. 14연승에다가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네. 제4회 미래의 별 2차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요. 또 작년 말에는 크라운 혜태배에서 나연 선수를 꺾고 우승을 했습니다. 지금 신예 대회를 모두 다 석권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 신진서 구단도 오늘 긴장을 늦추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두 선수가 이제 앞으로 수없이 둬야 되는 선수들입니다. 첫 대결 아니겠습니까? 네. 처음에 좀 길을 죽여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네. 입장들이라 그렇죠. 보이지 않는 뜨거운 대결이 예상이 됩니다. 네, 앞으로 경쟁해 나갈 기사들. 과연 그 첫 대결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수많은 신예 기사들이 굉장히 성적들 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성적 낸 이후로 좀 부진하고 이런 과정은 반복했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박하민 선수가 제일 꾸준하게 성적을 내고 있고 신예 기사 중에서는 가장 정상급에 근접한 것 같습니다. 네. 입단해서부터 큰 기복 없이 이렇게 꾸준하게 성적 내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박하민 5단이 기재도 출중하고 노력도 상당히 많이 한다. 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영재 입단자라고 하면은 중학교 2학년 이하의 그런 어린 친구들만 대상으로 입단대를 따로 치러서 빨리 입단해서 보통 4, 5년 지나면 이제 고3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정상급으로 좀 키워보자. 그리고 20세 되면은 중구와 경쟁을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제도인데, 신민주 선수가 제일 성공한 케이스고요. 지금 두 번째로는 아마 박하민 선수가 그 뒤를 잇지 않나. 지금 보면은 신예대회 우승하고 작년 크라운 혜택에서 나연 선수를 이기면서 정상급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14연승 중인데요. 14연승은 쉽게 할수 있는 기록은 아니죠. 아, 그렇습니다. 요즘 특히 더 층이 두터워져서, 네, 지금 랭킹 1, 2위 다투는 선수들도 연승하기가 참 쉽지 않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인데요. 어제 최강호 선수와 강동윤 선수 대국에서도 이 모양이 똑같이 나왔는데, 그때 이렇게 두고 왔을 때 나중 조금 진행은 된 다음이지만 이게 바로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하루가 딱 요즘에 하루만 딱 지나면은 어떤 새로운 모양이 나왔을 때 좋고 나쁨이 바로 판단이 되죠. 그러면은 아마 어제 강동윤 선수가 초반에는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백의 입장에서요. 그다음에 지금 박하민 선수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를 둘 텐데 대체 여기 평가가 좋진 않았어요. 그러면 안둘 가능성이 높죠? 그렇습니다. 하루 만에 연구가 딱딱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협공은 안될 가능성이 높은 거군요. 이제 고급자분들 봐도 보면 최근에 요두 칸에 구치면 협공을 하는데 여기 둔 다음에 어떻게 둬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안에 들어가는 게 가장 나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에서 이제 살았다고 가정한다면 사는 거야 어렵지 않게 둘 수는 있습니다만 이 안에서 좁은 데 갇혀버립니다. 갇혀버리고 흙에게 이쪽과 여기 모양을 허용하니까 바로 들어가는 것은 좋지는 않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이쪽을 두고 그럼 만약 따라오면 또 반대로 두고 또 따라오겠죠? 모두 확장을 모두 멈춰놓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먼저 들어가는 것은 흙이 세력을 얻게 되기 때문에 좋지가 않고, 천천히 모양을 다가가는 것이 좋은 거군요.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이미 기존에 좋은 자리를 차지해 놓으니까 흙의 세력이 별 쓸모가 없죠. 어쨌든 일단 손을 뺐습니다. 어제 두어졌던 모양이죠. 북한 협공이 조금 좋지 않다는 평도 있지만, 박하민 5단은 자신 있게 그 자리를 협공해 갔네요. 최근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 날일자로 구침을 많이 뒀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눈목자 구침이 또 은근히 나옵니다. 다시 이 소목에서 이 넓은 구침이 한동안 유행이더니 화점에서도 넓은 구침이 유행하기 시작했네요. 제가 좀 재밌는 게 예전에 우리 사람이 이제 어떤 주도적으로 둘 때는 이 포석이라는 건 유행이 있어서 서로 돌아가면서 두게 되는데요. 인공지능이 나오면은 그런 게 없어질 줄 알았어요. 정답이 딱딱딱 나와서 그렇습니다. 기계적으로 둘줄 알았는데 심지어는 기계조차도 요즘에는 이렇게 날일자 구침을 두면은 요것도 두었다가 최근에 또 눈목자 구침이 기계도 둬요. 전혀 바뀌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신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계도 분석이 좀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기계는 사실 감정이 없을 텐데, 기계도 취향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재미있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재밌는 것중 하나가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제일 많이 그래도 TV 바둑을 통해서 가장 많이 보신 게 이런 모양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밀어 올리고 뭐 공격하고 이런 식의 모양인데 이게 그냥 정석인 줄 알고 있는데 최근에 또 살짝 바뀌었어요. 최근에 기계에게 물어보면은 밀지 말라 그럽니다. 예. 밀지 말고 이렇게 두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미는 것이 공격당해서 실속이 없다. 네. 이렇게 AI는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뭐 기계조차도 1, 2년을 그렇게 두다가 최근에 이렇게 바뀌는 거 보면은 네. 이게 바둑은 역시 정답이 없다. 결국 마지막 결론은 정답이 없다. 네. 자. 네. 그래서 여전히 네. AI와의 대결이 있었던 이후에도 네. 바둑을 오히려 더 재밌게 즐기시는 분들이 네. 많은 이유인 것 같아요. 네. 흙은 하변에 큰 모양을 펼쳤고요. 백은 좌변이 좀 좋아지고 있나요? 네. 지금 조금 진행은 됐는데요. 원래 흙이 이렇게 벌리는 게 있고 낮게 두는 게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어느 쪽이 맞는지 알 수는 없죠. 근데 이상하게 다들 높게 둡니다. 왜 그럴까요? 네. 글쎄요. 네. 근데 낮게 두는 것보다 높게 두는 게 공격적이죠. 네. 근데 높게 두면은 그 이세돌 구단과 커제 구단 간에 그 이벤트 대구에서 나왔는데 거의 바로 들어가요, 여기를. 네, 응수타진을 네. 하는 거죠. 넘는 걸 막고 이렇게 해서 싸움을 거의 바로 해버립니다, 이렇게. 예. 오늘의 포인트는 백의 입장에서 여기 들어가는 싸움을 과연 언제 할 것인가? 또 흑의 입장에서는 들어왔을 때 백도를 어떻게 또 공격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중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지금 백에 붙여서 여기 두었죠. 똑같이 얘기하자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네. 옛날에는 이렇게 두면은 이거 하수라고 해서 네. 그렇죠. 절대 두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상대방을 중앙 쪽으로 세워주면 안 된다고 네. 했었죠. 네.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중앙 쪽에 돌이 오게 되면은 이쪽 싸움에서는 확실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글쎄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동원 여러분들 바둑 두실 때는 제가 보기에는 되도록이면 요건 안 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프로들의 영역에 가까운 네. 예, 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저는 이제 잘 못합니다만 뭐 당구라든지 네. 낚시라든지 이런 거 보면 용품을 보면 프로용이 있고 아마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당구 이 그걸 얘기를 많이 귀에 많이 이 당구대가 프로용이 잘 안 됩니다. 일반 아마추어들은요. 네. 저도 해본 적은 없는데 네. 그 대다이라고 부르는 네. 예, 거기서 치면은 그 면적이 상당히 달라서 네. 그 이렇게 각도를 다 돌질 못합니다. 네. 웬만한 사람은 힘이 오히려 이렇게 잘 안 굴러간다 그래요. 네. 그만큼 이제 훈련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되겠지만요. 네. 근데 바둑에서도 비유컨대 이쪽을 세워주는 것은 프로용 혹은 전문가용 정석이다 예, 볼 수 있죠. 예, 필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원래 능력이 안 되면 쓰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죠. 또 이게 또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프로의 정서로 도전을 하시는데 네. 네 그러고 많이 후회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하변 모양을 흙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붙이질 네.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중앙의 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냥 한 칸으로 받았습니다. 자, 이게 일종의 이 바둑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냐, 얘는 바둑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 이거를 그래서 이게 선에 따라 좀 판단을 해요. 3선에 있고 4선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3선과 4선의 차이는 뭐냐면은 밑으로 깔리면은 실리. 네, 실리죠. 왜냐면 높게 두면은 네, 이렇게 상대가 파고들었을 때 허약해요. 실리는 취약하죠. 근데 공격적으로 둘 때는 이게 낫습니다. 보시면 신진서 구단은 하나같이 다 높게 가네요. 높게 가 있죠. 근데 반면에 박하민 선수는 상대적으로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좀 낮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 지금 들여다 보았을 때 네. 원래는 들여다 보면 있지 않는 바보 없다라고 네. 했는데 붙였습니다. 갑자기 네. 어렵다 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건 또 바보들이 바꾸죠.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또 특수한 예인데. 아마 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 묘하게 축이 네. 괜찮다는 뜻이군요. 그러니까 백이 나와서 끊으면은 이쪽을 두진 못합니다. 예, 귀를... 이쪽은 잡아도 이쪽이 이제 곤란해지니까요. 예.
자, 그래서 100이 끊으면은 반대로 이어야 되는데, 자, 이쪽이 지금 원래는 축입니다만 여기 요걸에 딱 걸려요, 요수에. 그렇네요. 요수에. 네. 축머리가 미리 와 있네요. 네. 이거 지금 나와 끊는 수가 바로 안 되니까 100의 입장에서 여기 끊는 수를 결행 못 한다고 보는 거죠. 100이 만약에 좀 이으면 늘어서 이거는 아. 요수가 이제 대학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와, 신진서 구단이 네. 지금 거의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 형태에 대해서 미리 좀 네. 상대가 들여다보면 붙여야지 네. 생각을 해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인류들의 이, 생활을 보시면은 얼마 전에 이제 신진서 구단이 인터넷상으로 화제가 된 게 하나가 있어요. 신진서 구단이 초등학생 때 본인이 세운 생활 계획표. 네. 이게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초등학생인데 일과가 밥 먹고 바둑, 밥 먹고 바둑, 밥 먹고 바둑. 도저히 네. 초등학생의 생활 계획표라고는 볼 수 네. 없는. 그리고 자고 네. 바둑, 잠자고 바둑. 네. 그래서 바둑 그러니까 자는 거, 먹고 자고 빼고는 이제 바둑만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의 신진서 선수가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도 어렸을 때도 그 정도 했다면 지금도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요? 네, 신진서 구단을 네.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자면 네. 성품이 똑같이 네. 할 것 같은 성향이에요. 네. 네. 예, 목표 의식이 뚜렷하고 네. 또 굉장히 세계 1등 그런 쪽에 열망이 좀 강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은 학습 양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공부 성적이라는 게 결국은 학습 양을 따라가요.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상대 이걸 해오는 경우에는 좀 일부러 이렇게 두겠다. 미리 공부를 한 거라고 봐야겠죠. 정말 이 공부량 네. 면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네. 않을 것 같은 네. 신진서 구단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바둑을 하느냐. 네. 네. 가장, 가장 고민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궁금한데요. 제가 얼마 전에 비법을 알아냈는데. 네. 네. 뭔가요? 네. 이런 걸 공짜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제가 참 이거. 그래도 예, 바둑팬 여러분들께 네. 또 그래도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네. 네. 비법이 한 가지인가요? 네. 여러 가지인가요? 아니, 하나입니다. 하나. 네. 네. 바둑 알려주세요. 공부를 누구나 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둑 늘고자 하는 분들은. 네. 네. 근데 바둑이 늘고자 하는 분 치고 복습을 좋아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그렇죠. 다 네. 새로운 것만 공부하려고 그렇죠. 하죠, 대부분. 이 사활책은 예전에 네. 본 거야 하면서 네. 그거는 패스하시고. 그렇죠. 이건 내가 아는 문제야.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네. 근데 이 성적이 좋은 기사들을 보면은 어려운 거를, 뭐 어려운 건 당연히 열심히 하지만 쉬운 거를 정확하게 하려고 그래요. 아. 쉬운 데서 틀리면은 상대가 바로 응징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쉬운 데를 정확하게. 이게 인류들의 공부법인데. 아. 여러분들께서도 그 신진서 선수나 인류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나라고 하면 의외로 복습을 많이 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비법인데요. 네. 네. 쉬운 곳에서 절대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네. 거. 네. 네. 복습을 많이 한다. 굉장히 중요한 예, 비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들어도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네. 네. 참 생각처럼 쉽지가 네. 않습니다. 지금 귀를 그래서 먼저 끊고 들었어요. 네. 이제 이것도 이제 어려운 전투인데 박하민 선수도 아마 알고 있겠죠, 이 변화가. 네. 이게 당장은 축이 안 돼요. 축이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백이 이렇게 빠져 나와서 전투가 됩니다. 흑이 이렇게 서로 바꿔치기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흑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만, 네. 예, 이 돌의 방향이 이렇게 가면서 이쪽에 흑의 모양을 좀 견제하고 있죠? 그렇네요. 백도 네. 두터워지면서 하변 모양을 네. 견제하게 되는군요. 그래서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 끌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얻어맞고 지켜 싸움이 되는데, 흑의 입장에서 오히려 모양이 이렇게 좀 구부러진 형태가 빈상각이 되죠?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싸울만 하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흑의 입장에서 이게 싫다면은 여기를 이어야 되겠죠. 잇고 그러면 백도 밀고 나가는데요. 네. 이 변화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젖히고 끊으면은 백이 늘지 못합니다.
이번엔 세 점이 거꾸로 추가로. 네, 거꾸로 이렇게 가서 여기에 걸립니다. 네. 이 싸움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이 형태는 이제 네. 백이 축으로 안 잡히게 싸웠을 때 네. 서로가 한숨만 삐끗해도 그렇죠. 네. 잡힐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것 네. 같네요. 최강수는 여기 이어버리는 건데 자 일단 흑의 다음 수를 보고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하미 노단과 신진서 구단 두 기자 모두 다 오늘 굉장히 침착해 보입니다. 아마 박하민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14연승 중인데요. 가장 어려운 상대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이 고비를 넘어야 네. 기록을 세울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지금 연승 19연승, 최근의 기록은 신진서의 19연승이 최근에는 가장 좀 좋은 기록이고 물론 예전으로 가면 더 좋은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만 네. 실력이 평준화된 최근에는 글쎄요. 10연승 이상 하기도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예전에 12연승까지 해봤는데요. 오, 대단하시네요. 지금은 너무 뿌듯한 기록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건 네. 너무 이게 사람이 이기면은 내가 이렇게 이겨도 되나라는 아. 생각을 보통 이제 승률로 보면 저희가 네. 신진서 선수도 이제 승률 7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가 70% 이상이 넘어가면 지금 이제 16 기사. 보통 50에서 55 사이면은 이제 그냥 예, 아직은 무난한 기사. 보통 60에서 55부터 65 사이가 성적 좋은 기사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 박하민 선수가 65%였어요. 상당히 좋은 승률이죠. 인류를 발돋움하기 바로 전 단계인데. 네. 네. 자, 어쨌든 이쪽 이었고 밀어 나가니까 이제 젖혔습니다. 네, 바깥쪽으로 4선으로 네. 젖히는 것이 아니라 2선으로 젖혔네요. 네. 자, 지금 이제 이거는 여기를 못 둔다 이 얘기죠. 네. 왜냐면은 덜컥 우리가 단수 치고 딱 두게 되면은 이쪽으로 축으로 그냥 한 방에 바둑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단수를 상대가 못 치니까 어차피 여기는 이제 못 둔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여기 두었을 때 있게 되면은 거꾸로 이제 늘게 되겠죠. 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흑이 2선을 8개 이상은 기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기어야 되니까 설령 이게 잡히더라도 2선을 이렇게 기면은 좋을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만약에 그게 맞다면 이제 흑은 예, 지금처럼 버려야 되겠죠. 자, 이 하수의 가장 큰 맹점이 하나가 있는데 네. 바둑이 약하면 약할수록 이 단수를 자꾸 치고 싶어해요. 그렇죠. 네, 단수 치게 되면은 나의 돌이 거꾸로 이제 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이 단수를 항상 조심해서 둬야 됩니다. 네, 단수를 치시기 전에 생각을 네. 하셔야 되죠. 근데 우리는 단수 치고 나서 생각을 하죠. 네. 일단 단수를 치면 기분이 좋거든요. 네. 네. 단수를 치면 나의 공배도 사라지게 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다면 결국 네. 귀에서 백이 살고 외세는 흑이 얻는 그런 바꿔치기라고 네. 봐야 될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조금 심심한 것 같아요. 네. 백의 입장에서. 왜냐면은 백은 이렇게 빵따름을 하고 다른 데 둔다면 단수 칠 때 여기 있는 것은 옥집이 되니까 이거 살 때 이쪽을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백이. 네. 이렇게 두고 따내면은 늘고. 근데 두 집밖에 나지 않죠. 반면에 돌 세 개가 잡힌 꼴이 돼서 글쎄요. 이렇게 무난하게 진행이 되면 백이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흑이 붙이고 들여다볼 때 붙이는 이 새로운 모양이 다시 나왔는데 바둑이 좀 오묘한 게 붙여놓은 게 딱 하나. 이쪽에서 싸움이 벌어지거나 어떤 좀 뭐랄까 충머리가 됐을 때 곤란하다는 점이 있는데 이 붙인 수의 단점을 절묘하게 건드렸습니다. 예. 참 판 전체가 이 한 수 차이가 유기적으로 네. 움직이게 되었다는 점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바둑을 좀 이제 연승하고 있으면은 네. 주위에서 견제가 좀 심해지죠. 그렇죠. 예, 요즘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학교 동창들과의 뭐 기후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이제 보통 하루에 몇 판 두지 않습니까? 5판 정도 네. 두시는데요.
뭐 한 2, 3승 정도 이제 하고 있으면은 주위에서 오늘 김 프로 요즘 뭐 좋은 거 먹나? 그러면서 이제 오늘 왜 그래? 그러면서 이제 견제가 들어오는데요. 네. 다들 상대가 의식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괜히 듣는 입장에서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라고 하면서도 이게 괜히 어깨 힘들어가고. 네, 신경이 쓰여요. 네. 그러다가 어깨에 힘들어가서 이제 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다가 처음에 2연승 할 땐 좋았는데 하루 지나고 나면 결국 3패하고 있고 뭐 그런 건데. 이제 프로 세계도 역시 연승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친구 두게 되면 그래 한번 걸려봐라 이런 식의 견제가 들어오는데 지금부터 박하민 선수의 어떤 1승 1승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시기가 됐습니다. 게다가 이 한기전에 또 본선에 올라와 네.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마주치는 선수들의 기량이 또 더더욱 세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오늘이 최고 고비라고 봐야죠. 네. 네. 자,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엔 초반에 백의 선택은 썩. 뭐 지금 승률 그래프는 5-5인데 네. 일단 보통 이게 갇힌 형태가 되면 대체로 두기 어려워합니다. 대체로. 예. 여기서 지금 흑이 백이 선택은 제가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쪽을 뭐 두는 거야 뻔합니다. 그냥 두는 게 어차피 단수 치는 게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때리거나 뭐 이렇게 나가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나가봤자 여기 이기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를 그냥 솔직하게 아 여기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고 아예 찜나요. 네, 결혼 다 해버리고 그냥 천천히 두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결국은 여기 안 두는 게 축 아닙니까? 예. 여기 둬서 이 나오는 축 때문이라면은 축머리를 거꾸로 쓰는 게 있어요. 아. 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둬서 요거를 미리 두는 거죠. 이렇게 된다 네. 가정을 하고 미리 두는 거죠. 그러면 흑이 이쪽을 뭔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거 정리를 할 때 두 번 연타를 해서 뭔가 싸움의 장소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네. 이 작전도 상당히 유력할 수 있겠네요. 네. 축이 결국 요렇게 가요. 요렇게 가니까 흑이 여기서부터 단수 친다 보시면요. 네. 네, 요렇게 됩니다. 지금 단수 치고 이렇게 둬서 요렇게 되는 모양이라 요 여섯 군데는 다 축머리예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는 이게 가장 무난하고 좀 타이트하게 둔다면 이런 데 붙이고 저측에 기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예, 이쪽으로는 뭐 굉장히 악수입니다만 이게 선수가 되니까 네, 이제 끊는 수를 노리고 둘 수 있겠죠. 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고민을 시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뭐 평범하게 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하민 5단의 장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축머리를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 네. 신진서 9단은 근데 정말 유지부동이네요. 네. 누가 보면 지금 졸고 있는 줄 알겠어요. 눈은 깜빡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눈빛은 정말 지금 강렬하게 살아있습니다. 네. 이게 흔히 우리가 공부 잘하면은 전 과목 오래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좋은 뭐 대학교 가려면. 근데 바둑도 어쨌든 잘 두려면 네. 전 종목 A는 돼야 되죠. 아, 최소한. 네. 네. 근데 바둑은 가장 이 어려운 과목이 뭐냐면 이 표정 관리예요. 보통 네. 유리하면은 이게 표정에서부터 이게 뭔가 드러나죠. 네, 방긋방긋 하고 있고 불리하면 뭐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찡그리고 있고. 네. 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게 뭐 어쩔 수 없,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네. 네. 지금 신진서 선수가 예전에는 그런 감정 표현이 셌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숨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흔히 포커 페이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바둑도 바둑 페이스가 있어요. 네. 네. 이 보면 바둑이 강한 선수들일수록 그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제 강동윤 선수와 그 최강호 선수 대국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강동윤 선수가
바둑이 너무 나빴습니다. 그렇죠. 네. 어제 이제 끝난 다음에 다시 또 뭐 검토를 해보고 복귀해 보면은 저희가 해설했을 때보다 훨씬 더 나빴고요. 네. 그런데 강동희 선수 전혀 표정에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이 표정에 많이 드러나게 네. 되면 상대방에게 네. 이제 아무래도 읽히니까 네. 상대방이 좀 더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렇죠. 수읽기가 네. 더 잘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숨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네. 또 과목이 되겠네요. 네. 아마 여러분들도 좀 센 상대와 대구를 하게 되면 자, 일단 돌 하나 잡았는데요. 자기가 상대는 나보다 좀 고수니까 네. 상대가 생각만 하고 있어도 저기 한번 쳐다보면 저기 뭐 무슨 있나? 여기 잘못 뒀나? 뭐 그러면서 쳐다보게 되고 네. 저기 또 반대쪽 한번 쳐다보면 여긴 또 뭐야? 그러고 덜컹덜컹하죠. 네. 네. 자신감이 없고 그렇게 야 일단은 바로 두네요. 야 참 묘한 수입니다. 아, 그 흔히 축이 좀 의식될 때 네. 이렇게 옆으로 한 칸 뛰는 맥점이 예, 이런 수가 맥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제 좀 어려운 수입니다. 네. 뚫어라. 나한테 자동으로 이렇게 슬슬 나가서 예. 여기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 네. 따내면은 이렇게 두고 네. 네. 이런 데 뒀을 때 이제 흙의 자세가 좀 뭉쳐버리죠. 네. 그렇네요. 돌파는 당했지만 그 이후의 싸움이 해볼 만하다. 네. 이런 뜻인 그런 거군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흙의 입장에서도 네. 글쎄요. 여기를 있던지 이쪽을 이제 반대로 이을 수도 있죠. 이쪽을 있게 되면은 여기 결국은 둬야 되는데 나가면은 백이 결국은 살아야 되겠죠. 한 번. 네. 네. 그러면은 백의 입장에서 이걸 움직인 게 꼭 득이다라고 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AI가 보시면 이제 흙이 좀 기울었잖아요. 네. 그 AI의 습성상은 제가 보기에는 손을 빼는 쪽으로 좀 했을 것 같아요. 네, 축머리를 하변 쪽에서 이용하는 네. 것으로 AI는 분석을 했을 것 같고 지금 5선에서 이제 한 칸을 띄고 싸우니까 네. 뭔가 좀 불확실하다 네. 하면서 이제 흙 쪽으로 손을 그렇죠. 들어준 것 같네요. 이거를 둔 이상 이제 이거를 버릴 수는 없죠. 네. 네 빵 따냄을 해도 결국 뚫리면 안 되니까 받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튀어나가면은 요 돌을 버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빵 따냄 된 돌을 공격할 수는 없고 여기도 공격하고 싶어도 네, 오히려 백이 거꾸로 좀 공격당하고 좀 백의 좀 실속이 없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또 이제 여기서 근데 신진서 선수도 이런 식의 이제 편한 거는 고민했는데 약간 또 역발상으로 나가면은 거꾸로 이쪽을 아예 버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차라리 그냥. 엄청난 모양이 탄생하네요. 네, 이 형태가 또 왜냐면 거꾸로 이쪽이 잘 안 잡혀요. 생각보다는. 네. 또 패로 버티는 것도 있고. 그렇네요. 근데 저 뻥 뚫어버리고 이게 이쪽에만 집이 된다면 흙은 뭐 훨씬 유리하겠죠? 네. 신진서 구단이 또 이런 형태도 굉장히 잘 두는 기사라 네. 고려를 하고 있을 것 같네요. 뭐 행복한 고민이죠.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그렇네요. 네. 근데 바둑이 유리하게 되면은 좀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그 부분에서 뭔가 좀 감각이 무뎌져요. 이제 방심한다라고 하는데 네. 좀 너무 쉽게 두려고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쉽게 이기려고 하는 순간 또 위기가 네. 찾아오죠. 네. 좀 신진서 선수가 이제 굉장히 강한데 버립니까? 지금 네 뚫고 나갔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둔 거는 백이 한 점을 따내거나 그럴 때는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네, 같아요. 지금.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가 이제 크게 들어가면 되니까. 네 따내면 네. 상대는 가볍게 처리하겠다 네. 이런 뜻이군요. 백도 어차피 흙이 여기를 둔다고 해서 이게 당장 뭐 잡히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네, 백도 약간은 이제 밀어둘 가능성이 크죠. 가령 따내면은 물론 이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쪽 계속 밀어버리고 네, 이렇게 탁 나가버리면은 백이 어떤 돌의 흐름상을 이게 안 둘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요건 잡긴 잡는데 흙이 양쪽을 다 차지하게 되죠. 네, 그래서 역시 따내지 않았습니다.
씌워서 은근히 압박을 네. 합니다. 자, 이게 야, 홀또 밀어가요. 밀어가는군요. 네. 날일자 행마가 뭔가 좀 느슨하다라고 네.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 이쪽은 버릴 수도 있고 네. 살릴 수도 있고 때에 따라. 네. 어쩌면 좀 여기로 두면 살 수는 있는데 여기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팍 넓힐 수도 있어요 지금 쪽을. 왜냐하면 여기 둔다고 한들 이쪽에 두면은 패가 되니까요. 네. 아직 삶의 여유가 네.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가 두는 걸 봐서 살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네. 백 입장에서는 뭐 늘지 않을 수는 없죠. 이쪽 젖히면은 봐도 바로 그냥 끝입니다. 끊는 거, 젖히는 것은 끊었을 때 또 쉽지가 않죠. 여기 두고 두면 결국은 뭐 여기 둬야 되니까요. 늘게 되면 이 한 점이 또 크게 잡힙니다. 카미노단이 아까 네. 이 한 칸 뛰는 수 중앙에서 둘 때 장고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네. 시간을 오늘은 초반에 많이 쓰게 되네요. 네. 지금 이제 3일 연속 어떤 이 강자와 신의 도전 네. 같은 이제 3번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상으로는 다들 만만치 않은데 결국은 마지막에 초읽기에 몰리면서 국면이 이제 인류도에 딱 흔들어버리니까 거기서 다들 한 방에 가거든요. 네. 네. 지금 초반에 시간을 서로 아낄 필요가 있어요. 특히 박하민 선수 쪽에서 네. 시간 좀 아낄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네. 패턴으로 네. 가다가는 또 좀 후반에 쫓길 네.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니까 실력 차이가 어쨌든 있다라는 것은 좀 더 정밀하게 말씀드리면은 수익기 처리 속도가 차이가 난다라는 걸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컴퓨터의 사양이 점점 발전하는 네, 그렇죠. 것처럼 지금 현재는 네. 약간의 그런 능력 차이가 네. 난다 이렇게 볼 그렇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뭐 프로들 바둑에서도 과연 그러냐라고 하겠지만 프로들이야 수를 읽는 그 과정은 비슷하고 정확도도 비슷합니다만 형세 판단이라는 분야까지 같이 겹쳐서 해야 되죠. 네.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뭐 이쪽을 두고 뭐 여기를 두고 뭐 잡고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을 때 누가 이기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좀 변별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실력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누가 좋냐 나쁘냐 판단을 해야 되니까. 지금 그래서 보시면은 박하민 선수가 고개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한 곳만 응시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전체를 좀 둘러보고 있잖아요. 네. 어떤 변화도를 네. 읽고 그것에 대해서 판 전체로 형세 판단을 네. 한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좀 이게 박하민 선수가 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우선 흙이 이렇게 둘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여기 두겠죠. 네. 근데 여기서 붙여왔을 때 백이 흙이 이게 살릴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가장 고민되는 게 살리면 오히려 고마운데 이렇게 버리고 나서 이렇게 뒀다고 가정한다면 이 패가 남아 있어요. 아. 또 둬야 되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두어왔을 때 누가 유리하냐. 백이 더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네. 네, 일단 늘었습니다. 자, 달렸고요. 여기서 형세 지금 계속 형세 판단하고 지금도 이제 고개 돌아가죠. 뭐냐면 젖혔을 때 어떻게 되냐인데 이게 나쁘다고 판단하면 이렇게 못 둔 것이 됩니다. 네, 네. 좀 뒀습니다. 중앙 쪽으로 일단 날일자 시원한 행마를 해서 네. 흙의 모양을 지워갑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바둑이란 것이 항상 부분과 전체의 어떤 조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아, 빠르게 패를 거네요. 바로 버텨버리는군요. 야, 이것도 신기합니다. 예. 은수 타지름이 네, 아낄 수도 있는데. 네. 흙이 여기를 두고 백이 따냈을 때 다시 있는다면은 사실 지금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었나요? 네. 결국은 여기를 이제 무조건 쳐서 버틸 때 이 패를 굴복을 시키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네. 처음에 백이 패감이 있냐? 흑도 단순히 이을 거라면은 굳이 지금 패를 걸지는 않겠죠? 있습니까? 그냥
다 잡아주네요. 네. 좀 예상 바뀝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정리가 돼도 네. 괜찮다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뭐 그러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를 뒀다는 얘기는 이쪽을 정리를 깔끔하게 했다는 얘기는 네. 네. 흑의 입장에서는 이제 백이 붙여서 두는 수를 없애겠다는 얘기로 보여지네요. 예. 근데 다만, 네. 그래서 좋은 평 듣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었던 것 같고요. 네. 네. 자, 항상 지금까지 이제 월화수 3일 동안 프로들의 바둑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백이 두지 않았습니까? 네. 흑이 따라가는 수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흑은 손을 빼고 백이 들어오게끔 유도해서 전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대세점을 박하민 5단이 나를자로 두어놓은 상황. 흑은 상변을 차지하고 또 이제 우변에서 한바탕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지금 흑은 거의 여기를 좀 두겠다는 의사로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붙였을 때 반발을 하게 되면은 아까는 패맛이 있는데 이걸 스스로 없애놓았죠. 네, 갑자기 그 전에 네. 둔 수순들이 엄청 이상해지죠. 네, 이쪽을 근데 이쪽을 둔다라고 하면은 이제 일관성이 생기죠. 굳이 이제 패 형태를 흑의 입장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고수들의 대국답게 초반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오늘 아주 멋진 명국이 탄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누가 승리를 거두게 될까요? 제2기 용성전 본선 32강전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박하민 5단 대 신진서 9단의 대결. 네. 야, 여길 뒀어요, 지금. 아, 전혀 예상을 네, 못했는데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네. 이제 흔히 이제 예전에 보신 분 이제 바둑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정석이 있을 텐데 이걸 이창호 9단이 굉장히 즐겨 사용을 해서 네. 요리 이창호 정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수는 지금 신진서 선수가 굉장히 유독 많이 둡니다. 그러니까 신진서 정석이라고 부를 만한데 두 가지 이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받으면은 안에 들어가서 파서 집으로 달려가는 거고 네. 만약 이쪽으로 받게 되면은 이쪽으로 다가서 이 교환에 미리 이득을 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근데 다른 기사들은 잘 두지 않는 그렇습니다. 그런 수법입니다. 네, 신진서 구단이 유독 사랑하고 네. 있는 수법이면서 또 운영을 잘해요. 네. 네, 지금 신진서 구단의 생각은 그렇다면 아, 이제 나의 모양은 굉장히 견고하게 네. 잘 되어 있으니 좌변에 백집을 좀 지우면은 유리하다 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상대를 오히려 전투로 좀 끌어들이는 건데 아. 끌어들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심플하게 네. 이런 데 두면 안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게 두는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가 상대 집을 아예 빼버리면은 상대도 할 수 없이 들어와야 되죠. 집이 너무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상대를 전투를 유도하는 그런 전통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젖혔고요. 덥석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막아도 뭐 나쁘다 볼 수는 없는데요. 네. 이쪽을 두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둡니다. 나중에 여기에 젖히면 흙이 굳이 막지 않아요. 근데 지금 막아놓으면 흙이 나중에 이쪽을 살 때 살았다고 전제를 하고 자 이쪽에 끊는 맥도 남고 호구자리가 네. 더 아프죠. 그렇네요. 네. 근데 이거를 이쪽을 다 둔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를 두면 네, 백은 흙은 굳이 막지 않습니다. 네, 한칸 뛰어서 받죠. 폴짝 뛰면 네. 아무 약점이 없군요. 네. 그래서 흙도 이제 반대로 두고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를 막질 않습니다. 네. 이제 귀의 사활은 좌하기 쪽 귀의 사활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뭐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쪽을 들어가고 치중을 해야 되는데 네. 이쪽으로 있습니다. 넘어가면 좋은데 여기 끊긴 약점 때문에 안 넘는 게 안 되죠. 자, 이게 신진서 정석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안에 실리를 파먹는 데는 뭐 굉장히 네,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고요. 예.
자, 어쨌든 백은 지금처럼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요게 이제 바둑이 아주 오묘한 점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내 집에 다 싹 파이면은, 이렇게 파이고 맘 편한 사람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요 들어온 도를 어떻게 좀 잡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요. 근데 바둑판의 구조는, 이 귀가 4개, 변이 4개이다 보니까 이쪽이 깨지더라도 항상 반대쪽에 이런 모양이 꼭 있습니다. 내 모양이 깨진 만큼 상대 모양이 깨면 결국 값어치는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 네. 그 귀에서 싸우지 마시고 네. 다른 길을 살펴보셔라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따라두면은 먼저 둔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상대가 이미 자리를 잡았는데 억지로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괜히 마음만 앞서게 되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바둑을 보면 잡는데 너무 정신 팔려서 자기 돌이 잡히는 케이스가 허다해요. 네. 네. 이런 거 이제 무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반대로 두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쪽에 한 15집 깨졌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보면은 그 정도는 되니까 뭐 백이 어느 정도 균형은 잡아가는 거죠. 네. 참고로 아까 지금 이 아래쪽이 신진서 정석인데 신진서 외 다른 기사는 잘 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안쪽을 파먹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큰데 백이 이쪽이 돌이 오면서 여기에 모양이 굳어집니다. 네. 이쪽에 백은 여기에 모양이 선수로 굳어지는 이점이 있고 또 이쪽이 깨지더라도 밀게 되면서 이 모양도 좀 지워졌죠. 네. 그리고 선수 잡아서 손을 빼고 다른 데 깨니까 백은 하나 내주고 세 개 이득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언뜻 보아서는 좌하계 쪽에서 집을 많이 잃어버린 것 네. 같지만 꼭 그렇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전체로 보면은 큰 득이 있는지 모르니까 다른 프로기사들은 잘 안 두는데 신진서 구단 입장은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통은 이거 들어가는 게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네. 네, 이거를 거꾸로 공격할 수 있다. 다른 해석을 내놓는 거죠. 예. 지금 이 소목에서 두 칸으로 굳혀놓았을 때 네. 우하기 쪽 같은 경우의 형태가 또 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네. 예, 급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 수도 정말 위험천만한 수예요. 네. 그렇죠. 정말 한 수만 삐끗했다가는 네. 네. 전부 다 악수가 될 수 있죠.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쯤 돼서 여기서 뛰어나갑니다. 네. 그러면은 이쪽을 이제 이렇게가 진행이 되는데 아 일단은 여기서가 너무 어렵죠. 네, 네 분리가 돼 있네요. 네. 여기서 이제 원래 백은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돼요. 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쪽을 버립니다. 이렇게. 근데 이쪽이 맛이 고약해서 한 번에 소화가 안 될 뿐 아니라 듣는 게 많아지면은 역습으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붙인 거는 꼭 싸우겠다는 의미보다는 이쪽을 사석 작전으로 쓰겠다는 의도도 상당히 있는 겁니다. 아, 지금 그 의도를 잘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한 것이 이런 네. 수법을 실전에서 쓰셨는데 양쪽을 다 살리려고 보통은 하게 네.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바로 진다는 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동네에서 1급 좀 둔다, 네. 바둑 좀 둔다고 어깨 좀 피고 다닌다 이런 분들은 여기까지는 잘 두시는데요. 그렇죠. 여기쯤 두다가 이제 잊어먹어요. 내가 여기에 두니까 이걸 살리러 갑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쪽에 틀어막혀서 이제 반대쪽에 날아가니까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수법입니다. 자, 이제 진행을 보시면 되겠죠? 네. 그대로 진행되고 네. 있습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겁니다. 백은 전체를 다 살릴 수는 없으니까 어느 한쪽을 희생을 하되 충분히 이득을 얻겠다라는 거죠. 지금도 이제 그런 맥락인데 보시면은 이쪽을 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를 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희생타로 쓰는 거지 이거를 싸우려고 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두 점을 잡으러 갈 수도 있고 여기로도 둘 수가 있는데 항상 좁은 데로 파고드는 것은 성공률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잡았다 좋아하겠지만 반대로 젖히면 넉점이 그대로 반대로 잡힙니다. 지금은 예, 수비를 해야 되는데 박하민 선수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둬서 네, 여기를 두 점을 버리되 반대쪽으로 공격을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잊지 않고 밀어나간 거는 그런 의도를 노골적으로 좀 얘기한 거죠. 네.
절대 그 자리를 봉쇄당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네. 보여지네요. 그래서 그걸 거꾸로 가려면 흙이 이제 손을 빼는 건데. 네. 자, 이렇게 둘지 모르겠네요. 봐야겠습니다. 세 점이 당장 잡히지만 않는다면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수군요. 네, 좀 만만치 않은 거죠. 네. 상대의 의도가 파악이 됐어요. 지금 흙에 거대한 음모 중에 하나가 있죠. 네, 여기 보통 상식적으로는 이쪽을 파서 여기를 상대에게 내주고 여기를 또 깨지고 선수 뺏기니까 네. 네, 흙이 좋다고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럼 왜 여기를 두냐. 여기를 들어가서 이쪽을 크게 휘몰아치려는 의도예요. 네. 공격하겠다는 의도인데 이 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네. 이쪽에 어떤 이쪽에 자기의 벽이 필요해요. 흙에. 네. 받침대를 딱 써줘야 되죠. 왜냐하면 나가게 될 때 기본적으로 여기도 이제 제압을 당하고 시작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두어 왔을 때 네, 나가는 모양에 내 모양이 딱 기다리고 있어야지만 파괴력이 커지는데 반대로 벽이 있다? 그러면은 나감과 동시에 거꾸로 흙이 미생마가 되죠. 그렇네요. 여기를 못 둡니다. 벽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지금 엄청난 차이인데요. 아, 네. 두점머리 두드리네요. 신진서 구단 입장에서도 단순히 지금 여기서 뭘 어떻게 두냐는 어렵지 않은데 여기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고 예, 그런 이유로 좀 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원래는 뛰는 게 정수인데요. 여기 두면은 결국 늘어야 됩니다. 여기 두면은 둬서 상대랑은 여기 좀 밀어라 이 얘기죠. 지금 벽을 이렇게 만들겠다 이거죠. 네. 5분 남았습니다. 원래는 한 칸 뛰는 것이 모양의 급소인데 네. 네, 유도를 하고 있네요. 이 바둑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약간 지금 과정이 약간 지루할 수 있어요. 네. 네. 두 선수가 이제 한 수 한 수 공 들이고 시간도 많이 사용하고 또 돌이 완전히 붙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대국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떻게 싸울 네. 것인가를 지금 짜고 있는 그런 네. 시기죠. 싸움의 난이도 중에서도 지금 장면이 제일 상급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부분뿐이 아니라 이쪽도 걸려있고 또 여기 붙이는 수도 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막히게 되면 여기가 워낙 좋아서 흑의 입장에서도 뭔가 지금 공격적으로 두고 있긴 합니다만 꼭 유리하다고 지금 말할 수 없죠. 이제 그런 이유로 지금 그래프가 딱 5대 5에서 멈춰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 자. 네, 지금 워낙 다른 곳까지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박하민호단 시간을 많이 소비합니다. 네. 지금 이 피셔 방식이 시간을 저축할 때는 굉장히 유리한데 네. 바둑이 이렇게 어려워서 시간 저축할 틈이 없는 바둑을 상황이 되면은 오히려 더 네, 괴로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정말 나중에 20초 초읽기에 네. 한 초씩 두게 되는 셈이 돼버리거든요. 네. 흔히들 이제 지금 경험 부족, 바둑에선 경험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지금 용성전에서 이 피셔 방식, 시간 저축 방식으로 두는 걸 보면은 오히려 신예 기사들의 경험 부족을 그냥 여실히 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 배분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네. 된다는 점. 예, 피셔 방식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박하민 선수, 물론 바둑이 좀 워낙 어려우니까 뭐 백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만. 네. 네. 좀 시간을 좀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백의 고민은 여기 있는 건데요. 여기를 젖히면 끊지는 못해요. 단수치고 막으면은 결국 이제 다 잡히죠. 네. 흙은 무조건 늘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는 외계 네. 수순인데. 끊기면 안 되니까 네. 여기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렇네요. 여기서가 고민인데 어쨌든 이쪽으로 뭔가 둬서 네, 이렇게 두고 네, 여기를 둬서 이쪽을 나가놓고 얘기를 하냐. 이게 가장 무난해요. 네. 하지만 이게 만약에 수가 나지 않고 통으로 집이 된다. 아, 이러면 괴롭죠. 너무 큽니다. 엄청나게 커 보이네요. 네. 아무래도 요도를 흙이 흙도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지금 우변 쪽에 네. 안형 공간도 풍부해 보이고요. 네. 만약에 이게 아니다 그러면은 백은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서 차라리 반대로 밀어야 돼요. 차라리. 네. 그러니까 이쪽을 좀 살 국리를 마련해 놓고 급소 때리고 반대로 빠져 나와야 돼요. 네. 자, 그러니까 이 아래를 빠져 나올 곳이냐 아니면은 여기를 빠져 나올 곳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거의 찔러 놓나요? 아, 야, 이건 정말 예상 밖인데요? 네. 지금 두 점을 살릴 수가 네. 백이 없다. 이제 네.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좀 지나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실내로는 네. 크지만 우변 지금 흑돌에 좀 타격이 네. 생기지 않나요? 그렇죠.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이쪽을 호구 치면은 결국 빵 때림해야 되는데 네. 여기 틀어 막히면 이거 이쪽에 마늘모가 선수가 되면 뭐 흙이 뭐 설령 사이더라도 이쪽에 다 틀어 막히고 좋은 경우는 없을 듯한데요. 자, 그럼 이거를 또 안 살리나요? 그럼 아. 일단 흐름상으로는 이렇게 둬야 되는데 실리를 마저 챙기는 네. 거군요. 이거는 일단 백은 환영입니다. 의외의 선택이 나왔습니다. 오늘 신진서 구단이 좀 극단적인 실리 쪽으로 네. 가고자 하는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왕 잡는 거 네, 버리네요. 네. 근데 어쨌든 백의 입장에서는 좀 풀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자 여기서 이 한 점을 잡는 게 아니라 뒤로 칩니다. 뒤로 치는데 이쪽을 백이 굳이 안 지켜도 돼요. 굳이. 네. 네. 이쪽을 이제 두고 만약 끊었다라고 하면은 이쪽을 또 버립니다. 이렇게. 한 점을 또 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뭐 두었을 때 이게 자동사가 됩니다. 끊는 수가 의미가 없으니까 흑의 입장에서 지금 바로 두는 거 역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백이 당장 여기 둘 건 아니니까요. 네. 자, 근데 나가야 되는데 평범하게 나가는 거는 얼마 나가지 못해요. 씌우는 네. 수가 눈에 딱 막혀요.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좀 다르게 나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둔다든지. 날일자. 네. 근데 또 나와 끊는 모양이 복잡하죠. 바로 끊었을 때가 어렵네요. 네. 지금은 굳이 뭐 설명드리자면 잡히진 않을 듯 해요. 이렇게 씌우더라도 날일자로 타고 나가서 백 입장에서도 이거를 어떻게든 끊겨서 잡으러 가는 것은 좀 부담이 되죠. 예. 네. 그럼 이제 백의 입장에서도 이으면은 나와서 또 다시 씌움을 할 수 있는데 하나 찌르고 여기 먼저 붙이는 게 이제 기본 맥입니다. 네. 백이 뚫으면 네. 자, 여기와 여기가 맞보이가 되면서 일단 억지로 백에 억지로 잡는 거는 성립은 안 될 듯 해요. 신진서보다는 이게 안 잡히면은 일단 여기 챙겨 놓은 걸로 만족. 뭐 그렇게 생각하는 듯 합니다. 설마 저쪽 설마 버리진 않겠죠? 아 네, 설마가 이게 네 지금 중앙으로 우상 쪽에서 네. 쭉 서 있는 흙 일곱 점을 네. 네 버린다는 말씀이시죠? 중앙을 그러면 끊어서 네, 버리나요? 끊고 네 이건 이쪽을 정리를 하나는 해야 되겠죠? 네. 하나 하면은 아 이렇게 두나요? 아. 버리고 둡니까? 버려도 10, 12, 14, 예. 20, 40집인데요. 네, 잡힌 게 40집인데 어쨌든 여기는 여기까지가 여기서 10줄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 보시면은
둘, 넷, 여섯, 여섯 줄은 되니까 60집. 이것도 얘기가 되네요. 네. 네, 충분히 생각할 수 네. 있는 전략이군요. 근데 진짜 버린다면, 네. 뭐 신진서 구단의 네. 발상이 참 자유롭다고 네. 볼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배짱 두둑하다 뭐. 보통 그리고 세력이었던 네. 돌을 버리는 수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네 뭐, 불가능에 가까운. 네, 오늘 신진서 구단이 아주 재미있는 바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냥 뭐 나가는 거는 나갈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고생을 많이 해야 되고 네. 뭐 겨우 나갈 수는 있는데 나가더라도 뭐 가령 이렇게 아까처럼 나간다고 해도 최소한 이쪽이 그대로 깨집니다. 네, 그러니까 흑의 입장에서도 뭐 선택을 여기 깨지나 아니면은 이걸 버리나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는 나가면은 나중에 여길 둬서 백돌 전체를 공격할 수 있는 그 노림은 있고 이걸 안 하고 당장 끊어버리면은 이제 그런 건 없고. 네. 네. 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잘 지켜보시죠. 아. 네. 결국은 살려 나오는데 그 자리가 급소라고 봤군요. 네. 약간은 지켜보는 거죠, 약간은. 네. 뭐 만약에 받아주게 되면은 이제는 끊었을 때 확실하게 유리합니다. 끊는 수가 선수가 되니까요. 그렇네요. 네. 백의 입장에서는 뭐 지금은 뭐 반대로 둬야겠죠. 네. 반대로 네. 두고 끊으면은 이쪽을 늘었을 때 네, 결국에는 요 두 돌이 잡히는 건데 여기 돌이 있는 것은 없으면은 네, 단수치고 막히니까 요 끊기는 것만 미리 방지하면 됩니다. 고수들의 바둑은 보는 재미가 있기는 한데 뭐 이렇게 역시 좀 어렵네요. 네.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을 때가 많다 보니 또 네. 싸우더라도 완벽하게 밀착이 돼서 싸운다기보다 좀 네. 약간 떨어져서 이렇게 뭐 무술 신공만 네. 보여주는 뭐 그런 느낌처럼. 네.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게 바둑에서도 결국 이 세상의 어떤 이 흐름과 결국 똑같다는 것이 예전에는 저희가 이 바둑 프로가 되면서 선배님들에게 얘기 들을 때 항상 어떤 자기가 똑같 어떤 작전을 세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작전을 뭔가 끈기 있게 일관성 있게 지켜내고 그걸 쭉 밀고 나가는 힘이 중요하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바로바로 바꾸는 순발력 네.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지금 흙이 둔 것도 상대 이쪽으로 두면은 예, 나가고 만약 이어주면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딱 바꾸는 이런 어떤 계산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함을 다시 좀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급소를 알려서 백이 지키니까 이제 날짜로 나오는 것이 네. 가능해졌네요. 네. 이제 아까 여기는 이제 처음에는 끊어집니다. 네. 여기가 됐을 이제 이 돌이 있다 보니까 단수치고 네, 잡을 수 있어서 지금은 이제 백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 백의 입장에서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쪽으로 모는 게 첫 번째예요. 여기 두면은 머리를 때려서 이것도 백이 일단 주도권을 잡아갑니다. 약한 돌이 이거죠. 여기보다는 여기가 약하니까 약한 돌을 먼저 지키는 게 순리에는 맞습니다. 네. 만약 최악의 선택은 이런 식인데요. 여기 늘어난 것만 보다가 거꾸로 이게 갇혀버리니까 이게 가장 안 좋겠네요. 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처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한 칸을 뛰는 네. 그쪽 방향이 맞는 거군요. 네, 근데 한 발 더 갔어요. 네, 조금 욕심 냈습니다. 네, 약간 뛰어나오는 듯 좀 가두는 듯. 네. 네. 원래 중앙으로 한 칸 뛰면 나쁜 수 없다 예. 그러는데 그럼 왜 나머지는 뭐 나쁜 수냐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는 이제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어요. 이제 어떤 거냐면 두 칸을 두는 경우는
돌이 이렇게 나중에 결국은 한 번은 끊어집니다. 그렇네요. 네. 나머지가 나빠서가 아니라 결국 끊어지니까 지키러 와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한 칸 뛰란 얘기인데. 네, 두수를 들여서 네. 지킬 거라면 튼튼하게 이제 한 칸 뛰라는 네, 의미였고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거의 지금 끊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수인데요. 어떻게 받을 것인지. 네, 이거는 지금 굉장한 악수죠, 원래는. 지금은. 요 네. 돌을 살려 나가고 배 거꾸로 이어야 되고, 그건 보너스로 요거 한 장까지 잡을 수 있는 거를 지금 백이 어떻게든 잡더라도 이게 도로 잡혀요. 네. 이제 굉장히 집으로는 굉장히 악수인데, 네. 자, 이게 이런 이제 반집으로 항상 다툼을 벌이는 이 고수들이 한 다섯 집 정도 날렸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보통 평범하게 두려는 것 같진 않은데요. 그렇죠. 네, 뭐가 있어요, 지금? 네. 지금 미리 실리로 손실을 봤다는 네. 것은, 그렇죠. 뭐가 있어요, 지금, 네. 자, 뭐가 있냐. 이쪽을 사이가 항상 두 칸 사이가 이제 항상 네. 이제 끊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연결을 하게 되면은 단수 치고, 이을 때 네, 끊고, 둘 때 여기까지 쳐놓고, 이쪽을 두면은 이게 한 집밖에 안 나니까 아. 이제 잡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백이 만약에 이어야 한다면 끊겠다는 얘기로 보여지네요. 두 칸을 너무 많이 뛰었다. 네. 신진서 구단은 그런 뜻이군요. 네. 근데 하지만 흙도 늘었을 때 나오는 자리가 좀 빡빡해요. 이쪽에 여기 두면은 일단 글쎄요. 이게 결국 여기 찝히면은 끊어진 약점이 있어서 네, 백도 뭐 불안하지만 흙도 그렇게 썩 좋은 모양은 아닌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진서 구단 상대가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응징을 해야 된다. 이런 네. 뜻인가 봅니다. 바둑이란 게 지금 이제 우리가 말없이 상대의 네. 생각을 말없이 읽어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면서 또 바둑이 이제 매력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 바둑의 수로 통해서 어떤 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진서 구단은 원래 중앙으로 너 한 칸 뛰는 것밖에 없다고 했는데 너 두 칸이나 뛰었지 않냐. 그렇죠. 너가 좀 잘못한 거야. 얘기를 하는 거고 박하민 선수는 그렇다고 어쩔 거냐. 해볼 테면 해봐라. 뭐 이게 배째라 이러면은 네. 항상 상대가 이렇게 버텨 나오면은 우리가 뭐 무대뽀로 버티면 깝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두 선수가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지금 말 없는 대화를 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그거를 또 이제 머릿속으로 좀 추리를 해서 네 풀어드리고 있죠. 사실 저희가 네. 지금 오늘 풀어드린 것만 해도 두 기사가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눈 것 같은 네 그런 네. 느낌이에요. 과연 그거 아니고서는 지금 흙이 예, 이렇게 우리가 갑자기 자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왔고 너 만 원 갑자기 줬어요. 그러면은 네. 누구나 이거 대뜸 받진 않잖아요. 뭔가 의심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나 그러고 의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박하민 선수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끊어서 이상하게 손해를 봤기 때문에 집으로 네. 예, 도대체 뭘 하려고 하나. 응시를 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이 갑자기 나한테 갑자기 호의를 베푼 이런 수인데 네, 어쨌든 여기 끊는 노림을 지금 가는 것 같고 근데 바로는 만만치 않아요, 확실하게. 네. 야, 이게 반대쪽에서부터 가는데 아... 자, 이것도 어렵네요. 날일자 네. 건너부터 끊었을 때 여기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너 이렇게 잡을래? 아니면은 옆으로 돌래? 네, 이렇게 잡을래도 물어보는 거죠. 네. 네. 아까 하나로 잡으면은 확실하긴 하지만 예. 이쪽에 뻥 뚫린 단점이 있고요. 자 이제 볼까요? 바짝 막는 것은 네. 가능할까요? 여기요? 네. 그 수는 좀 무리일 가능성이 크죠. 네. 늘면서 자동으로 이제 풀어지게 되었고 이게 흙이? 확실하게 제압이 되니까. 흙이 확실하게 뚫고 나오니까. 네, 늘었어요. 이때가 또. 네. 근데 지금 이게 어려운 게 늘게 되면은 결국 여기는 똑같습니다만 네. 흙이 반대로 끌고 나가서 전투를 하게 되면 이게 걸려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 싸움이 또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네요. 거의 대부분
지금 일로 온다고 봐야죠. 네. 네. 그거 아니고서는 흙의 멀쩡한 돌을 또 버린다는 것도 예, 좀 이상하고요. 이게 또 타이밍이 중요한데 가령 이쪽에 돌이 이렇게 된 다음에는 이쪽이 또 폭발력이 없어요. 네. 왜냐면은 밀고 나갔을 때 이쪽을 이제 밀고 나가면은 이쪽에 돌이 있으면은 형태상으로 약간 장문 비슷하게 되죠. 이쪽이 시운수 네. 등이 생겨서 이제 밀고 나오는 이런 쪽이 선수가 안 되는데 이게 없다고 하면은 아예 이런 유해수가 이제 성립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그냥 네. 맞보기로 걸리니까. 그러니까 흙도 결행을 한다면 빠른 시일 안에 할 가능성이 높아요. 바로 갑니까? 네. 자, 요거는 이제 비슷한 맥락이죠. 네. 네. 움직이기 전에 보면은, 사전 공작. 네. 나가는데 여기 돌이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게 네. 밀고 나갔을 때 요런 위에 씌움이 되냐 안 되냐가 나중에 싸움이 중요한데 여기 돌이 있으면은 맞보기로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밀고 나가는 거를 이제 극대화시키겠다는 의도죠. 그렇습니다. 7, 8, 9. 막았어요? 아, 박하민호단도 네. 한번 싸워보자. 네. 오늘 자신감이 넘칩니다. 네. 나는 14연승 중이니까 지는 법을 잃어버렸다. 네. 그렇네요. 아, 네. 근데 더 세게. 뭐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네. 흙도 걸려 있고, 네, 흙도 걸려 있고, 백은 여기 나왔을 때 이쪽에 걸려 있고, 네. 또 요돌이 물론 백돌이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잡힐 것 같지 않다는 얘기는 백이 여기 넘어가는 수가 있어서 그래요. 넘어가는 수 때문에 잡힐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위험하죠. 어쨌든. 네. 노려볼 수는 있기 네. 때문에 네, 백도 조심을 해야 하고요. 자, 지금 장면도 좀 흥미로운데요. 네. 이쪽으로 두면은 둘 때 뭐 제일 무난하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여기 넘어가는 게 남아 있어서 뭐 흙도 나가긴 하는데 백도 나가면서 깨니까 흙이 좀 껄끄럽습니다. 네, 방향이 좀 불편하네요. 네. 반대로 단수 치면 어떨까요? 반대로 두면은 이쪽에 두는 거는 고맙죠. 네. 이렇게 둬서 돌을 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똘똘 뭉쳐서 이게 그다음에 이건 잡으러 가면은 이거는 백이 오히려 위험해요. 네, 이건 흙돌이 상당히 튼튼해지네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쉽지는 않은 게 여기 두고 뚫으면은 반대로 뚫고 나갑니다. 이렇게. 네, 일단 돌려치는 것까지는 되는데. 네. 그 다음이 없나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서양 해돌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돌려치고 때리는 맛이 너무 기분 좋아서 여기까지는 좋은데 네. 그 다음에 이게 오히려 악수가 돼요. 이제 축으로 오래 잡혀요. 네. 여기는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게 남아있으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예전에 바둑을 처음 배운 서양 사람들이 때리는 맛을 너무 좋아해서 회돌이만 열심히 때렸다가 뒷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서양 회돌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기분은 냈지만 어려워요. 바둑은 네. 지는. 네, 오늘은 얼마나 박빙의 승부인지 AI가 네. 오늘은 정말 50%에서 거의 움직이질 않습니다. 네. 혹시 오늘이 어떻게 보면 지금 월화수, 지금 3년 전, 1라운드 3년 전이 펼쳐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이 세 판이 강자와 신의 도전기 형식이 되는데 거의 끝판왕답게 내용이 아주 치열합니다. 네. 네, 10살이 결정을 못 내리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신진서 구단도 시간을 네. 네, 많이 소비했습니다. 뭔가 어디론가 단수를 지금은 쳐야 됩니다. 지금은. 참 갈등되네요. 네. 보통 이럴 때 여기로 두는 게 아니라면은 보통 이런 경우에 제3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이것도 아마 지금 경우의 수를 따지겠죠.
거기까지 됩니까? 아, 느는 수가. 야. 정말 초강력. 네, 초강력인데요. 네. 거기까지 됩니까? 그 수가 된다면. 네. 지금 또 흑의 입장에서는 단번에 분위기를 네. 또 바꿔낼 수 네.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일단 갇히는 네. 모양인데 이거를 지금 뚫고 네. 잡을 수 있다는 얘긴데요, 이 백을. 그런가 봅니다. 네. 이게 단수 치고 있는 게 강수고 그냥 느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늘었다는 얘기는 흑은 뚫고 나가는 수가 어쨌든 성립이 돼요. 네. 이것도 복잡한데요. 네, 백이 치고 나가야 되죠. 치고 나가야 되는데 네. 결국은 여기를 뺏기면 안 되니까 이어야 됩니다.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흑도 이어야 되고요. 네. 어딘가 이어야 되는데 백이 움직이면 이거는 뭐 일단 능력 바뀐데요. 지금 이거는 이건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수상전이 펼쳐지는 네. 거죠. 이것은 누가 이길지 참 예측하기 네. 어려워 보입니다. 네. 뚫고 나가면은 지금 뭐 서로간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흑도 네. 여기를 안 될 수는 없고요. 는 이상은 뭔가 어쩔 수 없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반대로. 네. 일단은 온 동네 이제 다 불질러 놓고 보는 거죠. 네. 네. 여기저기 일단 불은 다 질러 놓고 네. 상대 이제 공수가 바뀐 거죠. 신진서 선수는 예, 뭔가 방화범이 된 거고 박하민 선수는 소방수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움직일 네. 수 있는 자리, 끊을 수 있는 자리 지금 다 끊어 놓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인공지능의 평가는 꽤 좋지는 않은데요. 일단 백의 입장에서는 일단 빠져나오게 됩니다. 예. 네. 여길 둘 때 있게 되는데 여기서 돌을 확실하게 잡는 수가 과연 있을까요? 네,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이 어려운 장면에서 두 기사가 최대한 빨리 수읽기를 하면서 네. 또 일부분은 감각적으로 둘 수밖에 없는 네. 일단 가장 지금 두 선수가 박하민 선수가 고민해야 되는 건 흑은 나가는 건 뭐 너무 뻔한 거고. 네, 그 다음이 네. 문제죠. 여기를 이을 수 있느냐. 20초 안에 결정해야 됩니다. 잇게 되면은 저도 어려운 게 붙여서 두었을 때 이 처리가 뭐 서로 간에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네. 잇게 되면은. 네. 네. 다섯, 여섯. 일단은 이 판단을 빨리 해야 되죠. 여덟, 아홉. 일단 안전하게 뒀습니다. 상대는 먼저 되면은 네, 네. 응수를 물어보는 거죠. 여기는 뭐 흑의 입장에서 지금 못 받아요 지금. 이게 바둑이 이제 이게 받으면은 네 예, 이게 살긴 살아야 되는데 네. 여기서 보시면 백이 이쪽을 안 이어도 됩니다. 그러네요. 늘어도 끊는 수가 어차피 중앙 흑돌이 네. 잡히는군요. 네, 먼저 잡히니까 네. 네, 흑이 오히려 잡히게 되죠. 여기서 흑도 지금 여기를 못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쪽이 막혔을 때 아까 맨 처음에 이거를 다 결정해버린 게 결국은 또 악수가 됐죠, 결국에는. 아쉬움이 네. 남네요. 흑은 10초, 하나, 지금 뭐 둘, 약간 대형 셋, 사석 작전 둘, 비슷하게 다섯, 가야 될 듯합니다. 네. 여덟, 아홉. 일단 여기까지 지금 이거는 판단을 못 내려서 그래요. 10초 하나. 아 진짜 둡니까? 네 정말 네. 사석 작전 쪽으로 가네요. 네 이렇게 두고. 맞고. 야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되죠? 여기 두면은. 예. 네. 여기 두고 이으면 따내면은 자 이거는 옥집이니까 받아야 되면은 네, 젖히고 네, 이것도 이제 다 선수로 네. 가정을 하고 결국은 서로 메우면은 빅인데 네 빅인데요 이거는 그렇네요 빅인데 이거는 뭐 흙이 10초 하나 둘 흙이 지금 빅 내면 안 되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다섯 여섯 결국은 버리는 둘, 쪽으로 갑니다 네. 여덟 아홉 야 안 잡았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 박하민 5단도 상대가 버리는 돌은 안 잡겠다. 네.
안 잡는 건지 못 잡는, 잡는 건지 안동역 가사인가요? 네. 네, 그런 노래 가사도 하시고 아, 예. 네. 저희 시어머님 애창곡이시다. 네, 많은 분들이 네. 깜짝 놀라겠는데 네. 갑자기 긴박한 장면에서 안동역에 나와서 네. 예. 시청자분들이야 익숙한 노래일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아, 지금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네. 저희 네. 애들이 네. 막내가 7살인데 네. 예, 네.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네. 예, 할머니와 함께 듣다 보니 네. 그 노래를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자, 정문대 하여튼 뭐 130초 남았습니다. 안 잡은 건지 못 잡은 건지 정말 알 수 없는 네. 네. 근데 어쨌든 흙이 좀 풀렸어요. 그렇죠. 네. 오히려 물론 중앙의 요석은 잡혔지만 네. 지금 상변이 돌파하면서 좀 잘 살긴 했죠. 네. 20초 안에 결정을 해야 되니까 결국 약간 쉬운 길로 갔는데 네, 오히려 흙을 약간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끊어서 네, 두 번째 싸움이 펼쳐지죠. 이게 더 어렵습니다. 네, 오늘 정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과연 두 번째 싸움 누가 승자가 될까요? 제2기 용성전 본선 32강전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박하민 5단 대 신진서 9단의 대결. 네. 지금 이미 1승씩 거두고 있는 선수들이기 네. 때문에 오늘 승리를 거두면 16강에 진출합니다. 네. 지금 싸움 어떨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 어려워. 아니 근데 또 네. 원래 한쪽이 안 되면은 예. 아, 뭐 서로 뭐 한쪽은 빨리빨리 두더라도 반대쪽은 뭐 끙끙대면서 우리가 아 그래도 뭐 안 되나 보다 뭐 그래, 이러고 있는데 느낌이 오는데 둘 다 빨리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은 여기는 이제 백이 못 두죠. 그러니까 흙은 네. 백은 한 집이 있고 여기에 집이 없으면은 일단 흙이 잡히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흙이 젖혀도 네, 모양을 두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는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끊으면은 여기 둘 수가 없어요. 네. 잡힙니다. 그래서 그러면 패. 네. 이것도 안 되죠. 있는, 네. 여기를 두고 여기를 결국 못 들어오니까. 네. 글쎄요. 지금 여기로는 사는 수가 잘 안 보이면 네. 이게 돌이 이쪽은 되니까 한 수, 두 수, 셋, 넷, 다 여덟 수예요. 그럼 이쪽 잡으러 가면은 이쪽을 두고 둘, 넷, 여섯 수죠. 아. 결국 여덟 수 이상 만들어 놓고 이거랑 지금 싸움을 해야 됩니다. 네. 예측했던 대로 네. 대형 수상전이 등장하겠습니다. 네. 지금 패를 한 방법이 있는데 패는 패감이 뭐 흙이 여유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네. 패감 자체가 승부패기 때문에 패감 네. 쓸 곳이 마땅치 않네요. 이제 패란 얘기는 이제 이수가 있습니다만. 네, 글쎄요. 이건 뭐 흙이 담이 있다면 어렵습니다. 흙 30초 남았습니다. 지금은 8수, 지금 7수 정도인데 7수로는 흙이 이기 어렵고요. 8수 기본 만들어 놓고 네 이쪽에 잡으러 가는 게 첫 번째 전략이고 아니면 여기서 못 찾으면 이제 패밖에 없는 거죠. 네. 10초,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네, 패를 아니고 여덟 수 이상으로 만드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붙이고 여기는 이제 자체로는 못 삽니다. 예. 다 맞보기죠. 네, 그러면은 이게 끊어두는 게 선수가 되니까 여기 못 들어오면은 한 수, 두 수, 세 수.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다섯, 여섯, 일곱 수예요. 일곱 수로는 떨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하중앙 네. 백돌이 움직였을 네. 때 어디까지 봉쇄가 가능한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좀 불안한데요.
근데 지금 5대5예요. 지금 그래프는 5대5예요. 그럼 이거를 7수로 틀어막는, 막을 수도 있고 막을 수, 막지 못할 수도 있고. 네. 이거 도대체 젖히는 게 첫 번째 수입니까? 칸이 아니라 오히려 젖혀서 공격을 하는 쪽이 더 수상전이 유리하다는 거죠. 진짜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뚫리면은 이게 막기 어렵다는 얘기인데. 네. 막혀집니까 이게? 자, 붙이나요? 젖히고. 다섯, 여섯, 그 다음이 여덟. 잘 안 보이죠? 네, 안 보이니까 일단 네. 네, 천하의 신진서 보단도 지금 어마어마한 손해의 수인데 일단은 시간 연장책으로 찌르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대마 걸린 거라 좀 두 집 손해가 뭐 의미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하나, 오히려 시간을 버는 걸로 쓰는 거예요. 셋, 하나, 넷, 둘, 다섯, 뭐 셋, 여섯, 뭐 넷 일곱, 이렇게 시간을 버는 걸로 오히려 사용을 합니다. 네, 수가 돼서 두는 게 아닙니다. 결론이 붙이는 게 되냐 안 되냐군요. 결국에는 네, 붙이고 여기 두고 이쪽으로 늘고 네, 이런 식이 됐을 때 여기와 여기의 약점을 동시에 막을 수가 있느냐. 지금 자체로는 잘 안 보입니다. 네. 101분 남았습니다. 자, 백도 호구 치는 게 좀 무난하긴 한데요. 네. 자. 네, 젖히면은 일반적으로는 잘 안 되고 네. 제일 어려운 게 끼워서 둔 수네요. 이렇게 두고 끊고 네. 한 점을 따내면 먹여치나요? 네, 먹여치기 제일 어려운데 네, 백은 자, 피했어요. 네, 지금 그 먹여치는 수를 따냈다가는 이제 쭉 네. 단수 쳐서 축으로 잡히니까 네. 네, 젖히지 않고 호구를 쳤습니다. 네, 막았고요. 근데 이게 자충이 될 수도 있어요. 백이 자기 수를 메우는 그렇죠. 꼴이 돼서. 그렇죠. 네, 이번에는 여기를 두고 여기를 젖히면은 이제 이쪽을 굳이 안 둬도 되니까 네. 그냥 둡니다. 이쪽을 두는 것은 먹여치고 따내고 축축수죠. 단수가 되니까 네, 잊지 못하죠. 자, 그렇다면은 젖힐 때 여기를 두고 이어야 되는데 자, 이게 어렵네요. 여기가 되냐 안 되냐. 이 끊었을 때 싸움이 또 어렵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되는지를 먼저 볼까요? 네. 130초 남았습니다. 신지서 네. 구단이 방금 전에는 고개를 갸웃했었는데 네. 카미노 단이 치받으니까 일단 단수를 쳐놓으면서 시간을 벌어놨습니다. 네. 1분 남았습니다. 지금 막을 때 네. 이쪽을 두면은 여기를 두는 것은 이쪽을 끊어서 나오면은 여기와 여기가 맞보기네요. 결국 맞보기예요. 네. 그렇다면 이제 막고. 뭔가 이제 막기 전에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막기 전에. 전에가 네. 아, 지금 뭔가 야, 와, 거길 또 붙입니까? 그 수가 또 몇 점인가요? 기가 막힌 수네요. 이으면 뭔가 두 점을 단수로 네. 주르륵 칠 수가 있군요. 여기를 이으면은 여기를 둬서 나오면은 끌고 나가서 이게 다 선수니까 여기를 안 둬도 된다. 네. 네. 자, 이게 뭐 하루에 한 번씩 묘수가 이렇게 터져 나옵니까? 야, 묘수네요, 묘수. 이제 백이 여기 두면은 여기 들어갈 때 여기 못 두니까 네. 잡으려면 이어야 되는데 이건 네, 단점이 또 여기 맞보기로 걸리죠. 네. 네. 이게 저희가 해설을 하니까 뭐 한 판 두 때마다 묘수가 네, 월요일에도 묘수가 한 판에 세 번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판 네, 여러분들 즐겨보는 이제 그 동영상 사이트에 보시면은 바둑TV에도 바둑TV에서 이제 동영상을 올리는데 네. 거기에 보면 묘수가 딱 동영상으로 정리되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대국도 묘수가 한 세 번은 나오는 것 같아요. 와
정말 치열한 가운데에서도 서로서로가 그 좋은 묘수들을. 야, 근데 지금 이게 저는 너무 궁금해. 5대5예요, 결국엔. 묘수를 뒀는데 5대5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100에게 묘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네. 100에게 또 어떤 묘수가 있나요? 지금 상식적으로 끊었을 때 이거를 두 점을 안 받나요? 백은 안 받는 거군요. 네. 네. 또 버리는 게 또 묘수군요, 백은. 우측에 어차피 흑대마와 네. 하중앙 백돌의 싸움이니까 그 두 점을 안 받는 네. 거군요. 10초 하나. 우리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우 내가 다 살려야 되는데 그리고 보통 이 정도 장면쯤이 되면 네. 보통 혼미하시거든요. 저도 이미 지금 정신이 없는데 자 일단 네. 있는 이쪽에 선수예요. 특히 그렇네요. 나와 끊는 수가 있어서 네. 이쪽을 백이 뭔가 받아야 되니까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역기가 예. 네. 둘 중에 하나 걸려라 지금. 거기다 흑이 승부가 5대5라는 것도 이해가 이제 되네요, 이제. 왜냐면 이거는 잡혔습니다만, 백이 요거 살려야 되고, 요거 살려야 되고, 또 하나가 살려 나오는 과정에서 이게 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거대한 바꿔치기가 네.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5대5입니다, 그래서. 예. 자, 여기 늘었을 때, 지금 백이 만약에 좀 받는다면은, 여기를 둬서, 일단 자체로는 백이 또 갇히는 모양이 됩니다, 이쪽이. 네. 그렇다면은, 늘었을 때가 지금 백 입장에서 좀 묘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묘수가 있는 겁니다. 흥미진진하네요. 아, 지금 두 기사 모두 다 네, 묘수가 있네요. 여기 두면은 예. 일단 여기를 막히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쪽에 두는 게 묘수네요. 아, 그러니까 여기를 두고 끊어야 되는데 네. 단수 치고 이으면은 단수 네. 쳐서 추로 잡히니까 여길 받아야 되네요. 근데 그러면은 네, 이렇게 수를 메우면은 오히려 수상전으로 네. 갔을 때 이게 네, 없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한 수 이제 부족이니까 네. 그냥 드는 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네요. 아 지금 유가무가가 아니라 오히려 흑이 잡히기 때문에 그냥 드는 네. 수가 선수가 안 되는 형태가 돼서 그 날일자가 좋은 수군요. 네, 날일자인데 백은 또 반대로 어? 네 그것도 됩니까? 비슷한 맥락이죠. 어쨌든. 타네요. 네. 네. 깜짝 놀랐어요. 너무 황급하게 넣었고. 그렇죠. 원래 박현 선수가 여기 두나 뭐 그랬는데 여기 두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한 칸 뛰면 그 수상전의 네. 수가 느슨해지기 때문에. 자, 지금 말이 또 멀어요. 왜냐면 여기 지금 다 들어요, 지금. 지금 백이 하나만 잘못 뜨면 걸려 드는 겁니다. 지금 흑은 뛴 수가 어떤 의미냐면은 백이 만약에 받으면은 네. 여기서부터 이제 몰아갑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살기 위해서는 나가줘야 되는데 좀 A, B가 걸려든다 이거죠. 자, 거기 붙였는데 흑이 안 받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습니다. 네. 아, 지금 일단 일감은 이쪽이네요. 여기 아니면 여기. 예. 일단은 뭐 흑은 뭐 받을 여유가 없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를 잡아서 일단 우측 대만 살려야 하니까요. 야, 빈상각의 묘수입니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건가요? 그냥 괜히 기교 부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로 결국은 이쪽에 막히는 것과 네, 좀 끊어가는 것, 맞보기다 이거네요. 네. 자, 근데 바둑은 참 묘하네요. 지금 바둑은 또 이제부터예요. 이제. 지금 박하민 오단도 네. 또 바짝 막으면서 여전히 나와서 끊을 네. 수 없다. 이번에는 거꾸로 이제 백이 흑이 자 이런 식이 되면은. 이쪽은 잡을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너무 작게 잡으면은 백이 이쪽 뻥 뚫어버리면은 네. 이렇게 들어가면 흑이 또 져요. 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받은 건데요. 자, 이건 또 도대체 뭡니까? 10초 하나, 둘. 자, 그렇다면 이제 백이 과연 이렇게 둘 수만 있다면 이제 게임 오버인데 과연 둘 수 네. 있을지. 뒀어요. 두네요.
네. 그럼 백은 안 잡힌다. 좀 그런 얘기입니다. 좀두 선수가 10초. 이제 수익기 면에서 뭐 거의 신진서와 박하민 선수가 신구 대표로 네, 가장 강한 선수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10초. 지금 5대5예요. 심지어. 또 신기하게도. 아, 오늘 왜 AI도 이러죠? 모르겠다고. 네, 네, 정말 모르겠답니다. 안 보는 건지 못 보는 건지. 네. 네. 근데 이거 수상전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게요. 언뜻 봐서는 백도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네. 흑이 10초. 하나. 7수였죠? 아, 이게 네, 6수네. 이제 6수예요, 아까. 6수네요. 아, 그러면은 다섯,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 여섯, 본다면 일곱, 하나, 둘, 여덟, 셋, 넷, 다섯 다섯 수. 수. 하나만 더 내면 되는군요. 지금 그래서 백이 수를 늘리러 네. 움직이는 중입니다. 이게 좀 그래서 또 이게 바둑이 묘하네요. 잡아도 다 놓고 따면은 결국에는 10집, 20집, 30집, 생각보단 작네요. 40집, 45집밖에 안 돼요. 그럼 30집. 네. 이렇게 집이 돌아가면은 흑이 집으로는 또 거꾸로 앞서는 거예요. 이게 사이면은. 또 5대5예요. 네. 자, 이거 어렵습니다. 여기를 10초. 젖히면 안 된다고 좀 보는 둘. 거죠. 여기 젖히면 안 네. 되니까 네. 이게 받아야 다섯. 되는데 여섯. 뭔가 일곱. 이쪽을 틀어 막아서 여덟. 백이 잡힌다. 아홉. 이런 뜻입니다. 이쪽을 일단 뭐손 빼는 건안 되죠. 손 빼는 30초 거는 나와 남았습니다. 끊어서 이쪽을 끊을 수가 없어요. 여기를 못 두니까. 네. 네. 받긴 받아야 되는데 일단 이었을 때 약간 의미는 없어요. 결국 젖히면은 안 되니까 늘어야 되는데 여기 오게 되면은 요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쪽을 지키고 흙이 여기를 만약 둔다면 백은 여기 두면은 수가 늘어요, 결국에는. 그렇네요. 네, 그럼 6수 하나, 둘, 예. 셋, 넷, 다섯, 6수입니다. 그러면 먼저 두는 네. 사람이 잡는 네, 건가요? 그럼 이제 백이 여기 두면은 이렇게 됐다고 보면은 하나, 둘, 셋. 아, 이게 7수입니까? 아, 자충이 아, 그럼 있군요. 하나 더 남았군요. 그러면 네. 130초 그럼 남았습니다. 백이 또 어떤 수가 있습니까? 130초 남았습니다. 여기서 흙이 잘 받아야 되네요. 네. 끊었을 때가 또 어렵군요. 여기 두면은 이젠 여기 둬서 받으면은 이쪽을 두고 사네요. 네, 이렇게 둬서. 근데 제가 아까 백에게 고민 이런 것도 있다 말씀드린 게 하나가 있는데 네. 이거 두개다 살리는데 이게 하나, 잡히면은 둘, 이게 또 사실 어렵거든요. 네. 엄청 집이, 흙집이 다섯, 크죠? 이게 일곱, 신진서 정석의 여덟. 가장 큰 특징은 여기 둬서 이거를 공격하는 걸 노린다는 건데 네. 결국 어쨌든 이게 좀 남아 있습니다. 130초 남았습니다. 지금 사는 네. 방향으로 가죠. 지금 뭐 분위기로는 네, 그런 것 같은데 이쪽이 다 들어가고 백은 이쪽을 다 버리고요. 근데 그러고 네. 형세가 좀 어떠냐라는 거죠. 만약 되면은 그렇습니다. 자, 근데 버텼습니다. 지금 그 자리를 들여다보아서 네. 살지 못하게 아래로 이었습니다. 130초 남았습니다. 이게 이쪽을 백이 두고 잡으면은 네. 이렇게 두고 아, 수가 좀더 네, 이렇게 두면은 줄어드나요? 1수, 네, 1수, 둘, 네, 2수, 셋, 넷, 3수 네, 다섯. 요걸 따는 게 선수니까 네. 그럼 넷다 6수가 맞아요. 그럼 패가 되는데 네, 일단은 이게 패가 될 듯합니다. 계속 참 묘하네요. 근데 패가 되는데 팩감은 지금 10초. 네. 요 끊어놓은 둘, 수가 있어서요. 셋, 네. 넷, 끊을 수도 있고 다섯, 하니까 여섯. 자, 일단 집을 냈습니다. 결국 이렇게 야, 정말 신기하네. 이게 어쨌든 잡혀요. 이게 잡히고
이거는 이렇게 다 놓고 따게 되니까 내게 되는데 흙이 다 이게 틀어 막히고 여기 두면은 이게 통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면 바둑이 원래 끝나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묘하게 가늘어요, 이 형태가. 네. 자, 지금 형태는 이제 백이 이쪽을 두는 게 그래서 삶의 묘수네요. 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수. 네. 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수니까 먼저 두니까 한 수 빠르죠? 네. 네. 야, 도대체 몇 집짜리 사각격전입니까? 17개. 18, 32개짜리 사석작전이에요. 와, 정말 거의 또 기록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사석작전입니다. 네, 만약에 박하민 선수가 만약에 이제 32개를 잡고 이기면 그게 상식인 거죠. 네. 근데 32개를 잡고 졌다. 이게. 아, 30초 남았습니다. 이게 개가 사람을 물면은 뉴스가 안 되는데,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되잖아요. 32개를 잡고 치면 이기면 뉴스가 안 되는데. 네. 32개를 잡고 치면 대형 뉴스죠. 네. 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거죠. 네. 바둑 세상과 이런 일이 네. 이런 프로그램도 재밌을 네. 것 같네요. 네. 다섯, 여섯. 네. 참 묘합니다. 네. 신진서 부단이 엄청난 사석작전으로 좌하 쪽에 예, 백도를 수중에 넣었습니다. 네, 일단 뭐 좀 어려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미세한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흙도 좀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겼다고 장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겼다고 하면 양보해 버리고 말 텐데 지금 20초 안에 1분 시간이 있습니다만 자, 지금 10초, 1분 안에 결정해야 됩니다. 네, 신진서 선수가 지금 부지런히 속으로는 5, 예, 6, 계산을 좀 7, 어마어마하게 할 겁니다. 8, 9. 자, 저, 이겼다 생각하면 양보할 테고 모르겠다라고 하면 젖히게 돼 있어요. 네. 모르겠다라고 하면 젖히는데 과연 어느 쪽일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다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네. 과연 이 대형 바꿔치기 형세 네. 어떨까요? 양보를 합니다. 이겼다고 보나요? 이겼습니다. 근데 네. 지금 신진서 구단이 굉장히 빠르게 판 전체를 예, 네. 시선을 돌리면서 계산을 했거든요. 아니 아까 제가 기억 이게 1분 29초 때 딱 돌아갔는데 지금 14초 만에 개가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역시 세계 초일류 기사는 다른가요? 지금 서로 100집이 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추 생각할 때 110집이었는데 지금 110집이면 서로 100집이 넘는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지금 순식간에 14초 만에 계산이 됐다. 네. 뭐, 일단, 네,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일단. 네. 대단합니다. 네. 지금 끝내기 젖혀 있는 거 안 당하기 위해서 옆으로 두었고요. 네. 자, 일단 여기서가 제가 보면 또 승부처인데. 네. 이번에 박하민 선수의 고민이에요. 네, 자, 남았습니다. 졌다고 생각하면 버텨야 돼요. 졌다고 생각하면. 이겼다고 생각하면은, 네, 최소한 뭐 이렇게. 물러섭니다. 이런 식으로. 네. 다음 수 보실까요? 여길 두게 되면은 통으로 이제 잡으러 갈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자, 지금 그 판단을 박하민 선수는 10초 안에 해야 됩니다. 네, 아직 못했죠. 저렇게 이제 시간 연장책을 사용하는 건데. 자, 지금 일단 두 선수도 제가 보는 게 크게 정확하게 본다라고 지금 장담하기가 어려워요. 네. 근데 지금 그래프는 100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5, 6, 7, 8. 지금 굉장히 미세한 건 확실해요. 왜냐면 제가 얼추 세어봤을 때 흙은 110, 100은 100이 넘는 정도였으니까
유리하다고 해도 큰 차이가 네. 아니었습니다. 지금 AI도 한 수씩 네. 놓을 때마다 놓은 쪽이 유리하다고. 사실 여기 두려는 거죠, 네. 지금. 개가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10초 안에. 신진서 구단도 14초 걸렸는데 10초 안에는 안 되죠, 그거는. 네, 버텼어요. 자, 이제 이 돌을 사냐 잡히냐인데 네, 귀에 지금 인물이랑은 제가 보기엔 산다로 가는 것 같아요. 수가 있다. 이런 그렇죠. 뜻이군요. 그래서 첫 번째가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되죠. 여기서 예. 네. 여기 고민이 되고 수는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걸로 신재서 이겼나요? 선수는 그냥도 미세하지만 이겼다 이렇게 보나 봅니다. 네. 10초 하나. 저 둘, 그래도 뭐 하나 회복이라도 하지 네. 않습니까? 5, 6, 7, 8 박하민 선수 굉장히 우울할 것 같은데요. 아 던지는 줄 알았어요. 박하민 네. 5단이 방금 신진서 5단이 상변 2선 치받으니까 네. 이거는 아, 약간 표정이 아쉬움 네. 가득한 표정으로 바뀌었거든요. 아, 이거는 상식적으로 네. 흑의 입장에서 손해가 아니니까 뭘 회복이라도 하는데 그렇죠. 아예 안 한다는 얘기는 이겼으니까 안 한다겠죠. 네. 그래서 그 생각이 너무 딱 뻔히 보이니까 아, 내가 졌구나. 약간 이런 네. 표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그거는 뭐, 길고 짧은 건 대봐야지 하는 거고. 그렇죠. 걔가 해봐야지 하는 거죠. 네. 네. 흑이 121집이 나네요. 130초 남았습니다. 자, 100은 얼마나 납니까? 흑이 121집, 덤은 6집 반입니다. 네, 100이 111집 정도, 10집이네요. 아. 네. 일단 이 바둑 좀 하나 변수가 있다면 백은 일단 무조건 흙이 따내거나 이럴 때 무조건 버텨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받아줘서는 지고 약간이라도 네. 불리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때리죠. 네, 백은 버텨야 됩니다. 버티고 둘 때가 마땅치 없다. 않았나요? 근데 하기 팩감이 없네요. 네. 네. 이쪽이 팩감 공장이라 그렇네요. 수내러 가는 네. 것이 공장이 팩감이... 있어서 도저히 수가 안 되네요. 예. 뭔가 박하민 5단이 약간 괴로워하는 기색이 네. 있죠. 네, 이거 뭐 박하민 선수가 좀 5단이 못 뒀다기보다는 네. 신진서 9단의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을 네. 봤네요. 그러니까 여기만 막 좀 읽기도 바쁜 판에 네. 이걸 잡았을 때 내가 불리하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은 거고 계산을 했다는 얘기고 어쨌든 이 34개짜리를 버린다는 거 이거를 네, 상상 초월하는 발상이 네,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자. 101분 남았습니다. 네, 제 2기 용성전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역시 기존에 작년까지만 해도 기존의 강자들이 더 우위를 물론 보이고 있습니다만 네, 올해는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네. 올해 큰 이변은 안 일어났다고 하지만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네. 그리고 아직 이게 일종의 예선전 개념이어서요. 그렇죠. 더블 일리미네이션 게임이라 아직 탈락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저께 어제 오늘 결과에 따라서 지더라도 또 올라갑니다. 네. 네. 1승 1패를 거둔 기사들끼리 네. 대결을 펼쳐서 네. 2승을 하면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박하민 선수, 뭐 어제 최강호 선수, 또 월요일날 설현준 선수 네. 16강에 다시 진출해서 둘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때 만나면은 단판 승부는 알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다 두었습니다. 네, 끝내기도 정확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바둑은 일단 승패를 떠나서 바둑 내용 자체가 마치 그 공포 영화를 좀 보는 듯한 죽었다 살아나고 네. 네. 아... 결국엔 죽고요. 그렇죠. 근데 바둑은 네. 승패는 좀 거꾸로 되고 네. 양쪽을 잡아서 네. 다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34개 잡고 지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대형 수상전을 계획을 세우고 그걸 또 승리로 이끌어낼까요? 초반부터 정말 네. 만만치 않았거든요. 네, 일단 이 바둑은 승패에 떠나서 두 선수권의 명국입니다. 네. AI 인공지능조차 판정을 내리기 계속 어려워했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딱 오늘 초반에 오늘 명국이 나올 것 네. 같다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말이 씨가 된다고요. 네. 정말 와 재미있는 승부였습니다. 네. 네 지금 서로 집이 워낙 커서 한쪽이 네. 정리되기를 기다리고 있죠. 지금 흑집이 지금 우측에 40집 그리고 오른쪽이 왼쪽이 29집이죠. 네. 네 69니까 네, 100은 63까지 나야 되는데요. 지금. 네. 마흔지 60까지 났습니다. 예. 자, 나머지가 과연 사석이 63집이 네. 될 것인지 사석이 좀 많아 보이네요. 개표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역전이 됐네요. 네. 9집 딱 10집입니다. 네. 지금 2집 반이죠? 네. 흑이 9집을 이겼습니다. 네. 반면 9집이라서 네, 흑 2집 반승입니다. 선수가 말이 없죠. 네. 네, 어디서부터 복귀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 네. 네,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신진서 구단이 두 집 반승을 거두고 네, 2승을 거두면서 16강에 진출합니다. 약간 어떤 부분에서 좀 어려웠던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각 조에 4명씩이 소속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2연승을 거둔 기사는 나머지 대국과 관계없이 일단 16강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대국에서도 신진서 구단이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 16강에 진출했고요. 박하민 네. 구단의 실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턱밑까지 뭐 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뭐 신진서 구단은 거의 쓰러뜨리기 일보 직전에서 아, 네. 근데 거기서 뭐 박하민 선수가 잘못 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신진서 선수의 정말 어마어마한 괴력이 나오는데 약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런 바둑도 지나 네. 박하민 선수 입장에서는 네. 돌 34개 잡고도 지나 그렇죠 대마 두 개를 네. 잡았는데 보통 이러면 이러고 이길 바둑이 더 있나 뭐 이럴 정도의 네. 느낌일 것 같지만 그걸 신진서 구단이 의도적으로 버렸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네. 네. 게다가 또 막판에도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신진서 선수가 서로 집이 120집 뭐 이렇게 네. 나는 상황에서 네. 형세 판단 자체를 14초 안에 네. 해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데요. 보통 형세 판단 어느 정도 최대한 빨리 하면 어느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제 얘기를 해도 뭐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네. 아무리 판이 어려워도 박영훈 선수가 예전에 예. 자기는 30초면은 모든 계산 다 끝낼 수가 있다 이런 충분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박영훈 선수의 어떤 그런 거를 더 두 배 단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신진서 선수가 우리가 단일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전과 뭐 국어, 영어, 수학 네. 모든 과목에서 전과목 올해를 받을 만한 그런 재능과 실력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저는 이긴 사람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네. 진 쪽에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서 물론 바둑이라는 게 승부를 내는 게임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두 사람 모두 승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초 인류 기사들은 모든 부분에서 골고루 우월하고 네, 특히 이 형세 판단 부분에서는 이 입단하기 네. 직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실력이 네. 오늘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두 선수 모두 다 정말 고생 많았고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가 않고요. 오늘 대국은 초반부터 끝까지 정말 어떤 한 수도 놓칠 수 없는 굉장히 좋은 네. 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좀 네.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네. 그렇죠, 이게 많이 하게 됐어요. 바둑을 보는 네. 재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역시 바둑의 가장 큰 재미는 타격전이거든요. 네. 서로 이 원초적인 돌과 생사를 갈림길에서 네. 서로 이렇게 딱 붙었을 때 그 재미가 이 바둑의 가장 큰 이 쾌감 중에 하나고 재미있는데 정말 최고 능력의 이 두 대국자가 정말 아주 훌륭한 내용이었는데 결말에 이 결과가 또 정답은 뭐였냐면 34개짜리를 버린다가 정답이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유일한 길이었죠. 빠른 시간 안에 보통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든 상대를 잡아서 내가 잡고 이겨야겠다 생각하는데 네. 발상이 내가 버려서 이긴다. 아 오늘 뭐 바둑을 떠나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발상 면에서 가장 자유로운 기사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 신진석 구단이 16강전에 진출을 했는데 과연 이번 용성전 결승전까지 갈 수 있을지 또 많은 분들 지켜보아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